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죠? Forte and piano. What is mean by forte and piano? Forte하고 피아노가 뭐예요? Play loud and soft. 크게 치고 작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게 크게 치는 거예요? 아, forte. forte가 크게 치는 거죠. 그럼 피아노가 작게 치는 거. 오늘은 다른 곡에서 forte 피아노를 리뷰할 거예요. 복습합니다. So we're going to review forte piano today.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곡으로 들어갈게요. Daddy's tuba and Polly's piccolo. 투바하고 피콜로가 뭔지 아는 사람?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악기 이름이에요. 투바는 커다랗게 생겨서 이렇게 부는 악기고요. 낮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피콜로는 플룻 같은 건데요. 필이 비슷해요. 필이는 이렇게 불죠. 플룻은 이렇게 불어요. 플룻인데 작은 거예요. 플룻보다 훨씬 작은 거. 그래서 더 높은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첫 번째. Daddy's tuba. Daddy's tuba는 투바니까 큰 소리가 나죠? 그래서 forte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 Polly's piccolo는 피콜로니까 높은 소리가 나니까 작은 소리로 쳐요. 높은 곳에서. 자, 먼저 첫 번째 곡 테디스 투바를 가볼게요. 테디스 투바는요, 우리가 치던 핸드 포지션에서 하나 더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키를 넓힙니다. We're gonna expand the keys. 왜냐하면 투바는 이렇게 굵은 소리가 나요. 아셨죠? 자, 핸드 포지션은 2, 3, 4. 자, metronome number 80 놓고요. 아, 가기 전에 빨리 악보를 한번 보세요. Quarter note, half note, and whole note 다 있어요. 그쵸? 나디의 half note는 없어요. 그 다음에 끝에 repeat sign 있습니다. 그래서 repeat 하셔야 돼요. 자, metronome number 80. 80에 놓고 한번 가볼게요. Ready? 1, 2, 3, go! 그리고 여기서 치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밑에 소리가 건반이 훨씬 더 무거워요. 피아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키보드, 전자 피아노는 건반 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피아노는 내려갈수록 사실 건반이 무거워져요. 그럼 내 피아노는 안 무거운데 어떻게 해요? 많이 치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테디스 투바 조금 빨리 갑니다. Metronome number 100입니다. 1, 2, 3, go!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테디스 투바 다시 한번 더 가고요. 빨리 갑니다. 112, 112요. Ready? 1, 2, 3, go! 1, 2, 1, 2, 2, 3, 4.
번째 곡 폴리스 피콜로입니다. 피콜로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높은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던 핸드 포지션보다 하나 더 올라간 까만 것만 세 개에다가 손을 놓으세요. 멀어요.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소리가 나요. 자, 그리고 다이나믹 마크. 앞에 P가 있죠. 그래서 작게 치셔야 돼요. 메트로놈 넘버 80에 놓고 한번 가볼게요. 처음엔 천천히 1, 2, 3, go! 4, 3, 2, 2 count! 1, 2, 3, 4, repeat! 물어봐요. 선생님 소리가 자꾸 빠져요. 어떻게 작게 쳐요? 건반에서요. 최대한 가까이 있으세요. 점프를 많이 하면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살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그쵸? 그렇다고 천천히는 치면 안 됩니다. 자, 손을 건반에다 가까이 놓고 살살 살살. 선생님 손 보이세요? 아셨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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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렇다고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쳐야 되죠? 손끝으로 이렇게 치셔야 해요. 손 모양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100. 100에서 가볼게요. 손 모양 이쁘게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1, 2, 3, go. 1, 2. 1, 2, 3. Repeat. 2. 2, 3, 4. 자, 그래서 이 곡도 100에서 연습하세요. 투바 in piccolo. 투바는 어디서 치죠? 핸드 포지션 기억하셔야 해요. 미들 C에서 하나 더 내려간 곳에서 쳐야 합니다. 그리고 피콜로는 하나 더 올라간 곳에서 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비디오는요. 다음 비디오 보셔야 해요. 왠 줄 알죠? 책이 틀려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책을 써요. 그래서 책마다 비디오를 나눌 거예요. 선생님은 책이 몇백 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능하면 많이 쓸 거예요. 다음번에 선생님 책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로 오세요.